예.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이야, 뜰락엔 나온다. 오, 사이즈도 좋다. 와우. 이야. 오, 사이즈 좋은데? 자, 그래서. 이때쯤이면 원래 잘 네, 예, 잘 나와야 되는데 조용하다. 나이스, 걸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안 나올 리가 없지. 팍 끄는데? 뭐야, 빠진 거야? 오, 나왔어, 나왔어. 자, 갈치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왔어요. 자, 하나 잡았습니다. 나왔어요. 좀 자른데. 어, 갈치 입질 하는구만. 갈치야, 뭐야. 갈치다, 한다, 입질 한다. 안 나오는 게 아니구만. 뭐야, 고등어야? 갈치라고 했더니 고등어네. 고등어 나왔네, 고등어. 고등어 나왔어요. 아, 이거 떠는 거 보세요. 이야, 무지하게 떤다. 오, 이야. 부채질하네, 부채질 완전히.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CF입니다. 한동안 좀 민물을 좀 많이 빼서 갈치 낚시가 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며칠 지나면 조금 물이 물때가 조금 물때로 가까워지는데 아마 이제 민물 방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치 조항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 A 방조제에서 갈치 낚시를 해서 얼마나 갈치 입질이 들어오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래가 비 자주 왔잖니. 민물 자주 빼가지고 그래. 작년에 뭐꽝 거의 안 쳤는데. 물 잠잠할 때 거기도 헤엄 계속 나올 텐데. 이제 민물을 빼가지고 그렇지. 옆구리라도 껴서 잡으 형님? 안 되면. 아니, 이제 민물을 안뺄 물때가 됐는데, 민물. 물때가 이제 민물 안뺄 때잖아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민물 빼면 낚시가 안 되죠? 아, 민물이 들어와가지고 예, 네, 안 돼요, 민물 빼면. 넓은 바다에 민물 삭혀봤자 아니요, 양이 엄청나요? 아, 그럼요. 이것만 빼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여러 군데서 빼는구나. 아유,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염분 농도가 낮아지니까 애들이 엄청 낮아지죠?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움직여요. 어제 방문했나요? 어디서 며칠 계속 했어요? 오늘 안 했잖아요. 아니, 오늘부터는 안 하죠. 물이 덜 빠지니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야, 그렇어요. 오, 좋아요, 좋아. 형님, 나와. 갈치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이쁩니다. 아주 이뻐, 이뻐. 아, 얼마나 이쁜가? 아, 그냥 몇번 캐스팅 만에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이쁘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한다, 한다. 대출한다.
먹어라. 먹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연타로 잡았습니다, 연타로. 근데 이번엔 풀치. 좀 작네요. 깜빡깜빡 한다? 진짜? 깜빡해, 저거. 뜰라.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칼치 입질로 왔다. 와, 왔다, 왔다, 왔다. 가만 잡아. 야, 이런. 오, 이거 가만 잡아. 이거. 대세보다. 이거. 야, 이거 먹은 것 같은데? 바로 안 먹어. 끌고 가고 있다니까, 지금? 빨리 채면 안 돼. 봐봐. 아니, 봐봐요. 아직 안 먹은 거라니까. 미끼 물고 가는 거라니까. 살짝 당겨봐야지. 봐봐, 안 먹었잖아. 먹은 거 같지만 안 먹었다니까. 미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먹을 때까지 내비둬야 돼. 봐, 또 끌고 가잖아. 저 봐, 봐봐, 봐봐. 그죠? 끌고 가죠? 안 먹은 거라니까, 그게? 먹은 거 같지만? 저 봐, 저 끌고 가잖아. 이게 뜰락이 그래서 재미있어. 저 끌고 가잖아. 이게 루어에 안 나오면 뜰락에 나온다고 하니. 이게 완전히 안 먹었어. 이게. 파! 계속, 아, 이제 먹었다. 먹었겠다. 거의. 아,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오, 좋아요, 좋아. 이야, 뜰락엔 나온다. 오, 사이즈도 좋다. 와우. 이야. 오, 사이즈 좋은데? 낚싯대를 제가 두 대를 갖고 다니는 게, 원래 전에 뜰락 하다가, 루어 낚시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칼치가, 이게 뜰락에, 루어에 안 나오면 뜰락에 나와요. 지금 사이즈 좋은 게 나왔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왔다. 아이고, 한참 만에 입질 받았네. 아, 걸었다. 아이고, 한참 만에. 왔어. 한참 만에 하나 잡았다니까. 갈치. 잘해. 아이고, 완전 풀치네. 풀치 하나 나서는 완전 풀치. 아이고. 한동안 그 사리대가 되면서 계속 민물을 바다로 방류를 해서 그동안 갈치 조항이 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뭐 거의 낱마리로 이렇게 잡으신 분들 계시고 저는 그래도 한 대여섯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루어 낚시로도 한 세네 마리 잡았고 그리고 좀 뜰락에도 잡았는데 아마 이제 조금 때가 가까워지니까 민물을 방류하지 않아서 아마 갈치가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 때가 가까워지면서 아마 갈치 입질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좀한 2시 반까지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한 대여섯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늦게까지 했네요. 아마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프로TV 지우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마리나 한번 잡았나 보겠습니다. 다섯 마리 정도 되네요. 저 오늘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며칠 전에는 그냥 낱마리로 한 마리씩 나왔었는데, 그래도 한 대여섯 수씩, 5, 6마리씩 좀 나오는 게, 조금 때로 가까워지면서 민물을 방류하지 않아서, 아마 이제 갈치가 좀, 낱마리로 비치던 게한 대여섯 마리 정도씩
이렇게 마리수가 좀 약간은 좋아졌어요.